오늘은 내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플러스 쪽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끝에 끝까지 절대 눈을 떼서는 안 되겠죠. 아직 30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0분에 더해서 20분 플러스해서 빨간맛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포 따라잡기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팔아야 산다를 놓고 한번 다녀 선생님께 여쭤볼 거고요. 박진섭의 투자리즘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문 들어보니까 수익이 있다고 하거든요. 직접 눈으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주포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는 주포따 시간입니다. 먼저 팔아야 산다 8종목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놓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 6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9만 원을 뚫고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LG전자 두 개가 있습니다. 추세를 계속 이어오면서 예쁘게 차트 모양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그냥 예쁜 거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혹시 또 모르니까 차익 실현에 나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질문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우량주 엉덩이 무겁게 투자한다는 게 마음 편하고 좋기는 한데 요즘 또 단타 대회가 성행을 하잖아요. 외국인도 단타하고 기관도 단타하고 개인도 단타하고 정말 단타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투자 스타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질문이 어려운데요.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급은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6만 원 직전 고점 돌파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저라면 삼성전자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6만 원에서 5만 4천 원 이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차익 실현하고 5만 4천에서 6만 원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가전 부분이라든가 스마트폰 부분, 자, 이쪽 실적이 나름대로 이제 좋게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럼 저라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한번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근거는 이제 실적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LG전자 수급을 보면 연기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들어왔던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 수량이 그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는 박스권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LG전자는 실적과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LG전자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려다보자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AS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타 도전이 말이 쉬워서 도전인지 혼자 하면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이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종목이 또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 말이죠. 최대 41.6%대 수익이고 한국유니온제약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끊어갈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갈까요? 유니온 제약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제약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했을 때 유나이티드 제약 그 AS를 해드리면서 유나이티드 제약이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7만 700원을 안 깨면 다시 한번 2포까지 11만 원까지 박스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공교롭게 7만 1,500원까지 갖다 대밀렸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7만 700원에서 11만 원 이 박스권으로 당분간 움직일 걸로 보이니까 지금 매수는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지 않고 차익 실현 쪽으로 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700원 여기서 11만 원 이 박스권으로 그 유나이티드 대학은 그렇게 접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익 종목이 차고 넘쳐서 종목명 잠시 헷갈렸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주포타 종목을 두 개나 알려주신다고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끝까지 한번 듣고 사보세요. 하나는 이제 시장의 테마 맞는 건데, 나노 엔텍, 이거는 잘 들으세요.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자, 나노 엔텍 같은 경우를 오늘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거는, 코로나 진단 키트 허가 부분이 일단은 강세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차익 실현이 굉장히 효과 커서 음봉이 크게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아직 매수 가격은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지켜보고 매수하세요. 자, 오늘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지금 삼성증권 창구가 혼자 매진력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76만 5천 주를 삼성전자 혼자 매수, 삼성증권에서 혼자 매수하는데 삼성증권 창구가 2시쯤에는 74만 주 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2만 주 정도 추가 매수했고요. 평균 단가는 14,630원 수준으로 평균 단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키움이라든가 한국증권은 매도로 나서고 있지만 삼성증권이 혼자 잘 매수하고 있는 거고 오늘 보면 수급으로 보더라도 그닥 나간 건 없어요. 외국인들 14,000주지만 어제 들어왔던 뭐 소량이지만 기관들 아직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증권의 평균 단가가 지금 단가보다 대략적으로 700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더라도 지금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이미 매수 가격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밀려준다면 얼마까지 온다면 저는 13,000원 여기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13,000원에서 13,700원 수준까지만 한번 매수해보자. 만약에 13,000원이 안 온다고 하면 마지노선은 여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600원 전후로 한번 매수해보자. 그러면 목표 가격은 얼마로 제시해드리냐면 지금 평균 단가가 지금 14,600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15,000원을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노엔텍은 15,000원을 보시고 한 손절 가격을 확실히 지켜주셔야 되겠죠. 손절 가격은 12,850원을 이탈하는 12,700원을 일단 손절 가격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나노엔텍은 철저히 저가 매수하자. 용감하신 분이라면 13,600원 전후로 해서 13,700원이 제일 좋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못 사셔도 내일 기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 테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통신 부품 쪽들 테마 검증은 강세로 움직였는데 대한광통신이거든요. 이거 잘 듣고 하세요. 지금 이제 통신 부품주들이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시점에서 보더라도 통신 부품주들은 기관과 외국인, 오늘도 일단 외국인, 기타 법인까지 매도하면서 약세 기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을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현재 한국증권에서 43만 주, 지금 현재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에서 순매수하고 있는 단가는 대략적으로 3,800원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국증권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NH증권도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대한광통신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단가가 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매집력도 좋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고가 오늘 아침 보면 여기서 이렇게 사들어갔던 주체들이 단기간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매도 기회를 아직 잡지 못했죠. 창구 매집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 이거는 얼마를 제시해드리냐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드릴게요. 4,285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285원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철저히 저가 매수 나왔을 건데 4,330원까지 지금 공교롭게는 4,310원까지 왔거든요. 4,330원까지 우리가 매수 간다면 자 이거는 목표 가격은 4,7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비싸게 사지 마시고
저가 매수한다면 4,700원 목표가까지 무난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격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무섭고 또 어려운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서 접근하시라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냐 선생님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